본인의 이 행복한 귀농 생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강의와 컨설팅을 또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귀농 귀촌에 대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나 컨설팅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은 요 근래 들어서 특히나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굉장히 뜨거워졌고요. 그렇죠. 그것은 정부나 뭐 이런 데서 나온 통계 자료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귀농 귀촌한 가구가 한 1,500가구 정도 되는데요. 네. 그것은 그 전년도 즉 2010년도는 한 5,000가구도 안 됐었습니다. 4,000가구 약간 넘었었는데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두 배가 더 늘어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0년 초반에 2001년도 정도에는 1,000가구가 안 됐었습니다. 네. 800가구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거의 10배 이상이 늘어난 거죠. 그럼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주변만 보더라도 네네. 요즘에는 30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귀농 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게다가 은퇴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예전에는 은퇴하고 나면 뭐 치킨집 하나 열어야지, 뭐 창업해야지, 빵집해야지 뭐 네,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에는 귀농 귀촌을 더 선호하는 추세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의 삶의 그 원하는 형태를 보면은 주로 이제 재취업이나 창업이 많았었는데 그 요즘에는 귀농 귀촌을 원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것은 얼마 전에 한 대기업에서 그 노조에서 퇴직 교육을 준비하면서 노조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조사를 보면은 창업을 원한다는 분은 9%밖에 안 됐고요.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도 한 20% 약간 넘었는데 네. 귀농 귀촌을 원하시는 분은 33%로 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현장에서도 어떤 그 퇴직 후나 그 회사를 그만두시고 귀농 귀촌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네. 증거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도시 속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 후는 네. 자연과 함께 좀 지내고 그렇죠. 싶다 이런 좀 꿈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강사님은 이 귀농 귀촌을 하시기 전에 어떤 직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공방 말씀하셨는데 예. 가구 쪽에 대한 뭐 직업을 가시지 않으셨나 이런 예측을 해보는 게 어떤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는 사실 전공도 뭐 그쪽은 아니고요. 네. 대학에서는 전공 경제학을 전공했었고요. 네. 나와서는 뭐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기획 업무를 기획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그걸 그만두고 신문사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대학 생활하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까지 한 10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시골에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 계속 많았거든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좀 자유로운 생활을 좀 하고 싶었고요. 얽매이지 않은 생활, 그다음에 시골에서 뭐 맑은 공기 속에서 어떤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한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서 그 귀농 귀촌을 할 생각이었는데 좀 빨리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조금 더 일찍 했죠. 계기가 있었나요? 어떤 예. 결심하신 계기가? 그 제가 이제 귀농 귀촌을 관심을 두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가장 그때 또 특히나 또 30대 초반이니까 젊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시골에 가서도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뭐 농사 이외에는 크게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 취재를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네. 우연찮게 그 취재원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을 취재를 하게 됐어요. 오. 시골에서 가구 작업실을 하시는 분을 네네. 취재를 하게 돼서 같이 취재를 하는 와중에 아 시골에서 이 일을 하면은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가서 그분한테 한 1년 정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작업실을 차린 거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강사님한테 예. 그 와서 체험을 하시고 예. 배우셔갖고 또 귀촌을 하신 분들 또 계실까요? 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제가 뭐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느라고 그 잘 못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제자분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제자분들이 뭐 직업이 상당히 다양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하시던 분, 뭐 성우 하시던 분, 뭐 그다음에 뭐 경호원 하시던 분 많았었는데 네. 그분들이 배워가지고 따로 이제 작업실 차리신 분들이 많이 시골에서 그러면 저를 좀 제자로 좀 받아주시면 제가 그런 꿈을 좀 갖고 계시죠. 아, 저는 솔직히 좀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네. 도시에서만 계속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계속 살다 보니까 이런 자연을 좀 만끽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자로서 제가 뭐 잘 따를 수도 있는데 네, 뭐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네.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계신 분 그런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주 일찌감치부터 귀농 귀촌을 꿈꾸셨다고 하셨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예, 귀농 귀촌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본인이 꿈꾸던 삶과 많이 비슷하던가요? 아니면 좀 힘든 아니면, 점들도 있었는지 자연과 함께 저 푸른 네.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주 편안한 사랑하는 와이프와 함께 산다는 꿈을 꿨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네. 뭐 꿈과 희망만 갖고 우리가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떠셨나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사실은 행복이라는 게 어차피 뭐 커다랗게 한꺼번에 뭐 로또 몇십억 맞아서 그것도 행복이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하루하루 조금씩 사소한 소소한 것들이 맞습니다. 쌓이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행복 같은 건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제 장작 난로를 떼고 그다음에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사실 이런 게 도시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도시에서 네. 절대 누릴 수가 없죠. 모닥불 붙이면 경찰 옵니다. 그렇죠. 네. 참. 그래요. 그런 소소한 재미들 그렇죠. 그런 게 아주 소중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네. 자녀분이 있으시죠? 네. 네네. 지금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 한 명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근데 요즘 또 사교육이 사실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쪽 지금 귀농을 하신 다음에도 어떤 네.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족을 하죠, 일단은, 아이는. 지금 저희 사실은 귀농 귀촌한 이유 중에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을 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사실 선택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네. 시골 학교인데 전교생이 한 70명 정도 되고 한 반에 한 10명 조금 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초등학교를 이제 저희 딸이 나왔는데 1학년 때부터 다녀가지고 근데 사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그다음에 시골 학교에서는 또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쵸. 선생님하고 유대 관계도 크고 네. 그다음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학원은 6년 동안 단 한 군데도 보낸 적이 없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 동네가 이제 시골이 중고등학교 너무 멀리 있어서요.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저희 와이프는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지금 서울로 전화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해요. 그 학교에서 도시에서 살았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자기처럼 그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는 단 한 명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3밖에 안 된 친구가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이미 귀농 귀촌을 겪으면서 본인이 누렸던 행복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정말 성공적으로 귀농 귀촌을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 귀농 선배인 만큼 귀농 귀촌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같고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셔서 알게 네. 됐는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정하셔야 될 게 네. 귀농과 귀촌의 개념을 좀 명확히 하시고 귀농을 하실 것인지 귀촌을 하실 것인지를 네.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귀농하고 귀촌의 차이점이 뭔지부터 좀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예. 저희가 일단 알게 귀농은 네. 농사를 짓는 거죠. 네. 순수 농사를 져서 거기서 수익을 발생을 하고 그걸로 그럼 귀촌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네. 귀촌은 사실은 영농까지도 포함을 하겠죠. 네. 시골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농사나 농업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농업을 단순히 영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산업으로 파생 산업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로 귀촌의 마음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콩이나 깨나 이런 거 생산 그 농사만 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가공이나 근데 그게 2차 산업이죠. 네. 그다음에 그것을 유통 도시와 이렇게 뭐 유통을 더 신경을 쓰고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 귀촌의 마음이고 귀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지금 제가 뭐 귀농은 농사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창피하네요. 귀농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귀농은 그런 거죠. 귀촌에 내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근데 귀농은 그러니까 영농으로서 네. 농사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기의 그 경제나 아니면 이런 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을 귀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귀농도 귀촌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귀촌이 이제 더 큰 부분을 많이 네. 아우르고 있다는 네.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영농만 따로 뭐 그것만 하는 것을 뭐 그건 귀농이고 네. 그것을 좀 더 외연을 넓혀 나가시는 게 귀촌이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농사 이외에 할 수 있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시골에서 그런 일도 다 포함해서 귀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귀농을 할 것인지 귀촌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사실 왜 중요한지조차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거는 이제 준비 단계부터 정착 단계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선택하실 때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으로 가실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하실 거면은 굳이 대도시나 수도권 근처로 이사 지역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땅값 비싼 데 가실 필요가 없고 예, 농업에 임하실 예.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호남이나 영남 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쪽이 네. 날씨도 기후도 온화하고 네. 영농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귀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농 간의 교류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촌하시는 분들은 수도권이나 강원 영서나 충북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아, 예. 비교적 그렇군요. 수도권에 가까운 곳으로 예. 정착하시는 게 좋군요. 자, 그렇다면 이 강사님 이 귀농과 귀촌 중 이제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실질적인 준비가 있을 텐데 네. 사실은 준비를 처음에 생각하실 때 실질적인 준비를 더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데 저는 마음의 준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준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라는 게 일단은 자신이 막연하게 그 뭐 시골의 살이나 귀농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시골 살이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골살이가 사실은 뭐 그런 거죠. 바로 동네에서 아파트 옆 단지로 이사를 가도 준비할 게 많은데 그쵸. 완전히 다른 삶의 형태로 변환을 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을 뭐 극복할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의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골에 가셔서는 들어가실 때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뭐 왕년에 내가 어땠었고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네. 있고 그다음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성공을 확률이 높고 행복하게 사시고 오래도록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귀농 귀촌이 도시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들을 봉착할 수 있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 근데 드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전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으니까 네. 이 시골과 귀촌을 했을 때 집이 단독주택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아파트는 음식 쓰레기가 나오면요, 그쵸. 음식물 수거함이 있는데. 네. 시골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네, 사실 이제 쓰레기도 좀 네. 처리하기가 도시보다는 좀 불편하죠. 이게 생활의 불편 정도 하나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퇴비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좋은 네. 퇴비거리가 되거든요. 네. 또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함 정도는 좀 감수를 할 만한 또 마음의 준비를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갑자기 그게 궁금했어요. 네, 갑자기 궁금하셨어요? 네, 네. 해결되셨나요? 속이 뻥 뚫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네.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가족과의 합의나 내지는 동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렇죠.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보통은 남자분들이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여자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귀농귀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제 주위에서 보면은 남자분들이 강제로 억지로 여자분이나 아니면은 자식들을 네. 억지로 강제로 끌고 시골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가족 간의 갈등도 많고요. 심한 경우는 주변에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동의가 안 된다면 합의를 이루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귀촌할 당시에 2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싫으시죠? 서울에서만 계속 살았기 때문에 네. 시골에서 자기 절대 안 내려가겠다 솔직히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여자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자신 없죠. 네, 경험도 무섭고. 없고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만 먼저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계속 서울에 직장생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이제 네. 사실은 이런 경우는 특
특별한 경우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합의를 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합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오, 그래요. 그렇군요. 충분히 좀 아내분의 어떤 상황을 이제 수렴을 하셔서 수용을 하셔서 예. 결정을 하신 거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아내분도 대단하시네요. 예, 그럼 그렇게 좀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당신 혼자 가. 그래갖고. 그렇죠. 20대 중반이면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그럼 나 혼자 갈게 이러고 또 이렇게 갔을 수도 네.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보통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남자분들이 굉장히 귀농을 꿈꿉니다. 그쵸.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귀농을 꿈꾸는데 네. 우리 이제 집에 있는 아이와 와이프 같은 경우는 아우 힘들고 그렇죠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심심하고 그렇죠 왜냐면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과 좀 그렇죠. 멀어지잖아요. 그 심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조금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싫어해서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뭐 강산이 같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네. 이럴 경우에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요즘에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요. 저희 주변에서도 뭐 저희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세컨드 하우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하우스라는 거는 도시의 거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시면서 네. 시골에 그 두 번째 집을 마련하시는 거죠. 주말 주택도 네. 되고 그다음에 뭐 세컨드 하우스로 마련하셔서 뭐 주중에는 서울에 계시고 주말에만 뭐 시골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다가 나중에 정말로 그러다 보면 시골살이가 할만하겠다고 여겨지면 네. 그때 가서 이제 완전히 들어가서 사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컨드 하우스, 네. 말이 세컨드 하우스지 별장이네요. 그렇죠? 별장 그렇죠. 개념이네요. 그렇죠. 네. 주말에. 근데 이제 무턱대고 모든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덜컥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이제 주중 주말 나눠 가면서 이제 귀농의 삶도 좀 경험을 해보면서 그것도 조망을 예. 그러면서 좀 마음의 준비도 해가면서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귀농 귀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분명히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좀 교육을 좀 받는 어떤 그런 방법도 좀 있을까요? 그리고 세컨드 하우스라는 것도 네. 좀 빌려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다 비용을 집에서 짓기도 너무, 상당히 너무 비싸니까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를 얻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세집을 얻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그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방법이 없을지. 네. 시골로 들어가시면서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많이 안 받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씩 귀농귀촌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농림수산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뭐 50% 이상 2, 3년 내에 귀농귀촌을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80% 가까이 단 한 시간의 교육도 안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들어오시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실패할 확률도 많고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성공하신 귀농귀촌 분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성공하신 분들의 거의 100%가 거의 모든 분들이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많이 받고 들어오십니다. 네. 근데 사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뭐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은 자부담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70%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100% 다 지자체에서 그렇죠, 교육비를 그렇죠. 대주거든요. 자기네 지역으로 오시오라고 네. 하는 홍보성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교육을 받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시면 네.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하실 때 그 나라에서 귀농귀촌 창업자금으로 2억까지 아주 저리로 3%의 저리로 대출을 해주시고 집을 지을 때도 4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아주 혜택도 많거든요. 그러네요. 교육을 받으면 예. 그래요. 역시 이것도 알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그럼 지금 뭐 융자도 2억까지 그리고 집을 지을 때 4천만 원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 준비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그쵸. 없습니다. 이 아까 말했던 세컨드 하우스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 돈이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강사님이 사실은 돈이 좀 있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서울에도 집이 있고 지금 사시는 곳에도 집이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사실 요새 하우스포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런 자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은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가 한 채 있었거든요. 네네.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자금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그때는 그 4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 4천만 원 가지고 처음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4천만 원에 딱 맞춰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자금의 돈을 준비를 하실 때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첫째는 적당한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유롭게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적당하다는 자금은 뭐냐면 어떤 사업 계획에 맞춰서 돈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이 대출을 받거나 자기 어떤 경제 여력을 훨씬 뛰어넘는 자금을 동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거 다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니까요. 그쵸. 이왕이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적당한 돈에 맞춰서 그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지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강사님께서는 균형 기초는 이제 결심하고 나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 이런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 계획이라는 게 나와서 세운 게 아니고 그 전에 벌써 한 1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아니, 왜 그렇게 시골을 가고 싶어 하신 네. 거예요? 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마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계속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학교에 뭐 대학교 가느라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계속 서울에 살면서 막 이 팍팍하고 너무 무한 경쟁하고 그다음에 또 자연과 너무 동떨어져 살고 이런 삶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네. 그리신 거군요. 네. 그리고 역시 이제 철저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렇게 귀농 귀촌 컨설턴트 역할까지 잘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귀촌의 경우에도 이제 초기 사업 비용이 좀 필요하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에 적당한 자금, 그다음에 네. 여유로운 자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처음에 초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땅을 사는 것, 그렇죠. 집을 짓는, 짓는 것,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영농 자금이 좀 이제 초기에 딱 들어가는 건 그 돈이겠죠.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그 시골의 경제 패턴은 도시랑은 많이 다릅니다. 도시는 월 단위로 돌아가죠. 거의 네. 월급으로 생활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시골은 뭐 아무리 짧아도 6개월. 보통은 1년 단위로 경제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팔아서 자기 수입이 올려면은 6개월 내지 1년은 걸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골에 들어가셔서 한 1년 정도는 수입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을 좀 마련을 해두시는 것이 좋고 만약 여유자금 또 더 좋은 방법은 도시에서 어느 정도 뭐 임대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연금이라든가 아주 조그만 돈이라도 단 몇십만 원이라도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서울 도시는 월 단위로 돌아가는 게 그렇죠. 확실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 단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아주 치열한데 역시 뭐 시골에서는 6개월 단위, 뭐 1년 단위로 돌아간다는 네. 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강사님 귀농귀촌을 하신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 일단 지금 보시면 강사님 말씀하시는 건 일사천리거든요. 네. 쭉쭉쭉쭉 계획대로 딱딱딱 흘러갔는데 그럼에도 분명히 어려웠던 점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로움 아닐까요? 주변 사람도 없고. 물론 외로움도 있죠. 네네. 근데 사실은 외로움보다 더 큰 문제는 네. 그 텃세가 아주 가장 큰 문제입니다. 텃세. 예, 그러니까 지역의 텃세. 귀농귀촌을 실패를 하시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거의 60, 70%는 텃세를 견디지 못하셔서 네, 가시는 경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뭐 물론 텃세를 겪었죠. 이런 크고 작은 텃세를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뭐 상처를 입거나 네. 뭐 일단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텃세가 있었고요. 네. 일단 그 극복 방법을 저희가 다시 여쭤볼 거예요. 일단 네.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은 네. 그래야 저희가 정리가 쏙쏙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텃세 그거 정말 저희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어려우셨어요? 텃세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이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렇죠. 아까 네. 음식물 네. 쓰레기도 그렇고 아주 사소한 것들 시작해서 그다음에 방범의 문제도 있을 방범. 수가 있고요. 아마도 요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극복하는 방법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조금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이제 극복 방법. 네. 텃세 네. 같은 경우는 불가근 불가운 원칙과 인사만 잘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건 동네 원주민한테 너무 가깝게 다가가려도 안 되고요. 네. 너무 멀게 지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인사만 잘하고 어깨에 힘만 빼고 해도 동네 사람들하고 그렇게 커다란 텃세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불편이야 뭐 감수하면 되고 마음을 조금 비우면 되는 그쵸, 거고.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되는 마음의 거고. 준비를. 방법 문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보안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되나요? 네.
아무리 뭐 철대문을 높게 쌓고 네. 그다음에 담을 뭐 2, 3미터로 높게 쌓더라도 시골은 도시에 비해서 사실 방법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소하고 수수하게 그렇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답이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집에 가져갈 게 없으면 이 방법 뭐 아무 문제 없죠.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귀농 귀촌에 대한 이야기 네. 첫 번째 이야기로 오늘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2부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저희가 네. 알찬 내용으로 그렇죠.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